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어제 지 몸통을 예, 깎았는데 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짧아졌어요. 세 개를 맞추다 보니까 짧아지고 그래서 서로 세 개를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짧아지고 짧아서 6cm까지 줄어드는데요. 한 제가 보기에는 2.5g까지는 좀안 되고 2g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예, 지금 추측인데 물론 예. 그렇게 해서 요세 개를 몸통을 예, 전천후 하이브리드 찌를 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옥내림 비슷한 낚시인데, 그러니까 몸통이 길쭉하면서 그 옥내림은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예, 오동통하면서 이제 예,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몸통이 아주 이쁘게 깎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초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카본 찌다리 일체형을 지금 찌나라에서 또세 개를 구입을 해놨어요. 세 개를 구입을 해놨는데 지금 요게 지금 카본 이름은 카본 찌다리 일체형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위는 이거 테이프형으로요. 테이프형은 뭐냐면 똑같은 위아래가 굵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점점점 굵어지는 거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5mm, 예, 여기는 1.2mm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45cm를 샀는데요. 그 안에 기럭지가 길이가 뭐 40cm부터 85cm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크기를 예, 구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굵기라든지 이런 거다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요게 찌톱 디자인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셔가지고 이쁜 걸로 골라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전천후찌로 해서 45cm를 구입했는데, 요게 지금 42cm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그, 어제도 그 몸통을 깎으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 추세가 부력이 점점 작아지고, 이제 긴 것을 선호합니다. 이게 낚싯대가 탄성이 좋아지고 점점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뽕돌 무게가 가벼워도 이제 앞에 앞치기 같은 게잘 되니까 요즘에는 많이 그걸 부력이 낮고 또 찌는 긴거 이렇게 쫙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대물 낚시하다 보면 이제 물이 바닥에 진흙탕 막 이런 데 물이 썩고 막 이런 데서 할때 봉돌을 올림 낚시로 해버리면 봉돌이 그냥 바닥에 푹 박혀가지고 그 목줄도 10cm밖에 안 되니까 같이 푹 파묻혀가지고 낚싯대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물 낚시면서 이제 옥내림처럼 하는 그 슬로프 단차를 줘서 하는 낚시를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그 대물찌 따로 옥내림찌 따로 갖고 댕기기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전천후라고 두 가지 성분을 모두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면은 다 해결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낚시를 할수 있고 쉽게. 그래서 길이는 좀 짧고요. 그리고 이게 수심이 낮은 데서도 갑자기 낚시하게 되면은 또 찌를 막 장찌를 쓸 수도 없고 막 80cm, 70cm 쓰면 1m밖에 안 되는 수심에서 막 쓰면은 거의 무슨 바닥에 닿다시피 찌가 하게 되니까 그 부력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길이가 짧은 거 어떤 이런 전천후적인 예그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뭐 가솔린, 전기 다 되는 뭐 이렇게 복합적인 어떤 그런 찌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을 만드는데 요거를 42cm로 맞추기 위해서 일단 요거를 45cm니까요. 3cm씩을 잘라주겠습니다. 예, 3cm를 먼저 자를 대고 그래서 하나씩 예, 똑같이 세 개를 세트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3cm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요 카본이라서 이렇게 아주 잘 잘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돌리면서 잘라줍니다. 예, 하나 잘랐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맞춰가지고 그 내림찌면서도 올림낚시도 하고 이런 어떤 전천후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요. 위에는 케미고무를 꽂아야 됩니다. 이거는 올림낚시하고 밤에 또그 야간 낚시도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튜브는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중심을 그대로 깎은 거라서. 그래서 위아래를 최대한 이걸 그대로 찌톱을 키우는데, 요게 지금 튜브가 내경이 1.2mm고 외경이 1.8mm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가 0.5mm고 여기가 1.2mm니까, 요게 이쪽에서는 여기가 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점점 가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다는 약간 손갑질을 해가지고 끼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 끝에를 자르는데, 이렇게 막 아무데나 이렇게 대고 자르면 여기가 막 움푹움푹 패여요. 그러니까 여기를 끝에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칼집만 살짝 내면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 튜브는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게 똑 부러지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똑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러뜨리시면 돼요. 그리고 위아래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고 자르지 마시고요, 절대. 그다음에 예. 요새 그 나노찌가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신소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전에는 이제 많이 자연적인 소재, 수수깡이라든지 뭐 백발사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지금도 많이 백발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인공 재료 우레탄, 발포 우레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스티로폼 압축한 것 같은 재질인데, 그래서 이렇게 끼시면 여기가 예, 헐렁하게 쫙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빡빡해지다가, 여기도 지금 많이 헐렁헐렁 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끼워서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같이 작업을 한번 해.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매번 드리는데, 요 중심, 요거를 어떻게 해서 맞추냐면은, 요 캠이 꽂는 곳,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찌 몸통 바로 윗부분까지, 에서부터 그리고 고찌 몸통 바로 위에서 이 끝에까지가 비율이 20대 21이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42cm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cm에서 여기 딱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딱 적당하거든요. 20cm. 그럼 밑에가 말 그대로 22cm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율이 딱 좋아지는 거죠. 20대 21에서 22니까. 그래서 여기 한 20.5mm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12cm에서 11.5가 되는 거죠. 21.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감기를 해서 이게 좀 헐렁하니까요. 한번 해서 그리고 또 매번 설명드리는데 이 손감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하시는 분들 중에 소음을 진짜 잘 감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잠깐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릴 정도로 그리고 예, 요 순간접착제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항상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막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예, 바로 여기서 문질러 줘야 되기 때문에요. 휴지를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도움을 여기다가 예, 이렇게 끼울 부분에 감아줍니다. 몸통에 조금 굵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20.5cm로 맞추기로 했으니까 예, 요 정도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도움을 감았는데도 지금 슉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좀 더 감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쪽을 감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쪽을 해서 이렇게 빡빡 말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다음에 끼실 때 또 그냥 끼면 이게 솜이 걸리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살살 집어넣으시면 이제 여기가 좀 예, 빡빡하게 여기가 좀 솜을 제가 좀 두껍게 해가지고 예 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20.5cm 지금 예, 너무 약간 더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이 정도 갔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나온 부분은 솜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순간접착제는 예, 지금 솜에다 원래 하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끼우는 사이에 벌써 순간접착제가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지금 미리 이렇게 계속 20.5cm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간접착제를 예, 여기 위에다 솜이 젖을 정도로 휴지는 대기를 딱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솜이 젖을 정도로 하거나 지금은 이제 솜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솜이 안 보일 경우 위아래에만 한 방울씩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울 젖을 정도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휴지로 천천히 하면 휴지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예,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렇게 닦아내듯이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일단 고정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손감기 할 거니까요. 예, 한 방울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스며들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몸통을 찌톱에 지금 모두 고정을 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위아래 여기가 부드럽지 못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끝부분 쪽을 손감기를 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손감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 진짜 요게 되거든요. 나중에 사포질도 굉장히 곱게 잘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건 여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손감기를 최대한 해줍니다. 백발사처럼 이게 나눠지도 몸통은 별로 이렇게 아주 튼튼하지 못해서요. 지금 조금 너무 손으로 막 꽉꽉 누르면 또 눌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솜을 이렇게 백발사보다 약간 가공하기가 쉬우면서 그 튼튼함 또 단단한 면도 있고요. 근데 또 약간 약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예, 손감기가 하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과감하게 뜯어내시고 다시 감으시면 되니까 솜은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솜으로 꽉꽉 감아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됐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그다음에 이거를 솜을 충분히 적셔야 돼요. 솜이 충분히 안 젖으면 나중에 또 사포질할 때 솜 원 그냥 나오거든요. 솜이. 그래서 예, 이걸 얼른 돌리면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다듬어 주는 듯하면서 예,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가 아주 예, 부드럽게 처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예, 같이 손감기를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살살 뜯어야지 아주 미세하게 솜을 감아주시면서 좀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 나가셔야 돼요. 누르면 쏙쏙 들어가는 게 또 솜이니까요. 계속 돌리다 보면 또 모양이 나옵니다. 꽉꽉 누르다 보면. 예. 이렇게.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는 찌고무를 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원래 찌고무 끼우는 그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여기다 솜을 살짝 감아가지고 한 7mm 정도? 7mm 정도만 이렇게 도톰하게 솜으로 감아주면 되거든요. 그러고서 예, 한 다음에 나중에 페인트 칠하고 예, 저기 에폭시 칠을 하면은 여기가 딱 볼록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살짝. 요새 여기 찌도 요거 때문에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꽉 안 껴져가지고 여기를, 그리고 끝에는 여기 이따가 솜이 딱 말리면은 끝에는 빼죽하게 이렇게 갈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7mm, 1cm까지는 아니고요. 한 7m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솜을 빡 감아가지고 여기도 이제 충분히 적신 다음에 1.1mm에서 한 1.8mm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찌 고무도 뭐 크기가 다양하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닦아내듯이 이렇게 해서 솜을 굳힙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끝에 쪽은 찌 케미를 꽂을 수 있게 하는데요. 이게 올림낚시와 내림낚시가 같이 저기 복합적인 거라서. 근데 요게 처음에 사시면 여기가 맥혀 있어요. 끝에 쪽이. 그래서 끝에 쪽을 칼로 살짝만 따줍니다. 조금 이렇게 따주는 거죠. 조그맣게. 그리고 요거를 살짝 끼우시고, 여기를 끼우시고, 요게 안으로 너무 들어오면 이게 케미를 꽂을 때 걸리니까, 어느 정도 꽂을지 이렇게 높이를 가늠하셔가지고 요 정도 끼우겠다. 그러면 이제 순간접착제로 여기다 살짝 휴지를 대고 바른 다음에 예, 이걸 살짝 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리시면 되거든요. 휴지로 이것도 좀 많으니까 살짝 닦아내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요 끝부분도 여기도 더 튼튼하게 하고 여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손감기를 살짝만 해줍니다. 아주 살짝이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해서 여기를 살짝 말아줍니다. 여기만. 예. 하신 다음에 예. 여기도 순간접착제로 솜을 충분히 적시신 다음에 예. 적시셔서요. 돌려가지고 한 다음에 한번 닦아내듯이 천천히 하면 솜이 이 휴지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예, 세 가지를 지금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찌 케미 꽂고 여기다 손감기 살짝 해서 했고요. 그리고 몸통 위아래를 예,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찌고무 끼울 수 있는데 살짝 볼록 나오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사포질을 하는데 사포를 이렇게 예, 요 한 화투 크기 정도 대략적으로 접고 접어서 잘라서 이렇게 이게 예, 그 굵기별로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장씩 뽑아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예, 아주 경제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포질을 하실 때는
예, 요거 하나씩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너무 각지게 하지 마시고, 이 몸쪽은 최대한 사포가 닿지 않게 하시고, 여기 요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예, 동그랗게 해서 요 끝에 쪽을 살살, 예, 찌톡 부분도, 예, 거의 닿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살살 갈아주시면 금방 갈린다. 이거 400번 사포로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딱 400번이 거의 중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살 부드럽게 갈아주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예, 살짝 갈아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사포질을 모두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나노찌는 약간 특징이 틀린 게, 지난번에 백발사를 할 때는 이 초벌칠 할 때 샌딩칠을 세 번을 했거든요. 한 번 칠하고 한 시간 뒤에 경화가 끝나면은 사포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칠한 다음에 또 한 시간 뒤에 칠해주고, 그러니까 세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샌딩칠을 해서 이 홈페인 부분이나 이런 데가 다 메꿔지고 해서, 그리고 사포질을 함으로써 이 다음에 도색이 잘 먹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었는데, 요 나노찌 같은 경우는 또 이건 또 틀린 약간 성분이 돼서 기포가 약간 있고 좀 그런 그 쇼폴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요 이거는 에폭시칠을 제일 먼저 합니다. 초벌구이를 할 때요, 초벌칠을 할 때. 그래서 에폭시도 또 개번 설명을 드리는데, 좀 대용량으로 저는 구입을 했거든요. 그 찌나라 홈페이지에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데프콘 미국산인데요, 요거를 지금 한 가지 갖고 절대 경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요거는 두 가지를 공통으로, 예, 섞어주셔야 돼요. 50:50으로. 그래서 지금 눈대중으로 세 개만 칠하면 되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한 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대략 이 정도 하면은 50% 되겠다 하고 이렇게 넣으시고, 요거를 전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렀더니 섞었더니 이 외곽 지역에는 섞이질 않아 가지고 몇 시간 지나도 경화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주걱 같은 걸로 바닥까지 다 긁어서 완전히 섞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섞어 주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화학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경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0분서부터는 이제 경화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완전 경화가 끝나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것도 이걸 완전 섞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잘 안 섞이면 이거 진짜 경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애써 다 만들어 놓고 막 며칠이 걸려도 안 굳어 가지고 그때 다 벗겨내고 다시 칠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 정도 하신 다음에 요 부분을, 이거는 너무 찐득거려가지고, 뭐, 물엿처럼 찐득거리거든요? 그거보다 더 찐득거려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끝부분, 여기서부터 살살 문지르듯이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쫙 펴주듯이 바르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쫙 펴져요. 그래가지고 유리알처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요, 그 미세한 기포나, 요런 데에, 여기 다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겉에 표면은 매끄럽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접합 부분, 특히 이 방수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에 부분, 여기 접합 부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로 물이 스며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해서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10분 후에 경화가 되기 때문에 10분 안에 바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3개만 칠하니까 금방 할 수가 있는데, 막 잘하시는 분들은 막 한 번에 10개씩 하고 막 이러니까 작업을 거의 하나에 1분 안에 막 이렇게 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막 송글송글 말리면은 막 뭉쳐요. 그러니까 이런데 또 사포질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리미리 이렇게 닦아가시면서 이렇게 쫙 발라주시면 쫙 퍼지면서, 예, 유리알처럼 돼버립니다.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한번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 요거 4시간이 경과된 후에 마르고 나면은, 예, 경화가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사포질을 한번 싹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샌딩칠을 합니다. 이 나노 소재인 경우는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번만 합니다. 그 대신 샌딩칠을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예, 이렇게 한번 칠해주시고요. 예, 그래도 방수 될 겸 코팅도 되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끝에도 여기는 송글송글 맺힐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깨끗이 닦아내주시고 끝에 부분만 살짝 한번 발라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쫙 퍼지면서 유리알처럼 바짝바짝 빛나요. 그리고 지금 나노찌가 몸통이 하얘가지고 굉장히 이쁜데, 저가 지금 사포질을 하면서 꼬뭇꼬뭇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기를 제가 좀, 고기는 내가 페인트칠을 새로 할 거거든요. 다른 색깔로. 오늘, 요것도 지금 오늘, 요번에는 전사지를 한번 디자인을 하려고.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마리실 때 절대 다른 거하고 붙지 않게 하셔야 돼요. 붙는 순간 그냥 다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를 한번 예, 그리고 지금 칠을 세 개 다 했는데 절대 붙지 않게 해주시고요. 요런 그릇 같은데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왜냐면 위아래 다 칠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 꽂아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게 휴지로 그냥 닦으시면 돼요. 예, 에폭시는 그냥 이렇게 휴지로 바로, 예, 경화되기 전에 빨리 그래야 재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휴지로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시간 후에 다시 또 타포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스틱 사포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예, 곡선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민지르시면 되고요. 예, 지금 곱게 갈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표현이 좀 이게 뭐라 그러지? 한번 이렇게 좀 밀어낸 듯한 느낌이 들죠? 예, 이렇게 반질반질 하진 않고요. 아까 반질반질 했었는데, 칠했을 때는.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딱 밀어주시고요. 그, 이 일체형 찌톱은 지금 하나에 950원씩이거든요. 45cm는 이제 길이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전체, 예, 그 에폭시 칠했던 데는 이제 타포로 한 번씩 딱 문질러줍니다. 예, 그래서 위아래 여기 다리 끼는 데는 이제 까만색으로 칠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다음 시간에 좀 도색을 해가지고, 예, 이제 제가 전사지 디자인한 게 있습니다. 그것 좀 글씨도 좀 집어넣고, 예,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포질을 하다 보니까 이 하얀 몸통이 좀 꼬뭇꼬뭇하게 지금 사포 때가 붙기는 했는데요. 예, 이렇게 맨질어 주시고, 요 끝에도, 위로 다시, 예, 야광색하고 요걸 좀 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옥내림치 같은 경우는 보통 7에서 10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2.6에서 3.7g 정도 되거든요. 1분이 0.375g 해서. 그래서 지금 한 대략 3g 정도 내외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지금 제가 지금 한 2g 조금 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잘란 한 10cm로 시작해서 9cm 됐다가 막 6cm까지 지금 몸통이 작아져가지고요. 너무 작아져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예, 몸통은 지금 사포질 모두 거의 끝나가고,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샌딩치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 발사목일 경우는 백발사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샌딩치만 3번 했었는데, 여기서는 에폭시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샌딩치는 한 번만 하는 걸로 계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디자인을 좀 몸통 디자인을 좀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샌딩칠을 또 한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샌딩칠은 요 아시겠지만 계속 또 설명드리는데 여기에 라카하고 같은 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카용 신나를 꼭 사용하시거든요. 이거 신나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라카용 신나를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물감 하듯이 물 옆에 따라 뒀듯이 이렇게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이 샌딩을 너무 하면 막 떡이 지니까 이걸 약간 신나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묽게 해서 쭉쭉 발라주면 표면이 그래서 이것도 예 코팅 겸 예 그 홈이라든지 스크래치 부분이 다 메꿔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샌딩칠도 그래서 예 좋습니다 샌딩칠도 이렇게 곱게 붓으로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경화가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1시간 정도. 그리고 신나를 좀 더 섞어서 하면은 더 빠릅니다.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요. 요 끝에 쪽도 이렇게 한번 발라 주시고 예. 도색을 해야 되니까 이거 도색이 진짜 잘 먹습니다. 샌딩칠에다가 사포질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한번쯤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여기도 어차피 사포질을 또 한번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전체 칠합니다. 이 나노 찌면서 이번에 하는 특징이 진짜 전초록 찌로 예 올림 낚시도 되고 내림 낚시
할 수 있는 전천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찌를 지금 예, 만들고 있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런 어중간한 내림지도 아니고 기럭지상으로는 내림지 같은데 예, 부력이나 뭐 다른 면으로 뭐 찌 케미 꼽는 거나 이런 걸 봐서 또 올림낚시용이고 이렇게 복합적인 찌를 또 하나쯤 준비해서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유료 낚시터도 가면은 그 약간 수심이 낮은 데가 있어요. 1m 이내인데도 간혹 있거든요. 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이런 걸 활용하시면 이런 찌를 활용하시면 좋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리고 이 몸통을 굳이 저같이 이렇게 깎으실 필요 없어요. 그 찌나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주 이쁜 모양으로 아주 똑같이 공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쁜 게 많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그걸 직접 그걸 사셔가지고, 그냥 찌톱, 일체형 찌톱 그냥 껴서, 본드로 하고 손깎이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걸로 색깔 한번 내주시고요. 요새는 재료가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해보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완성도 면에서 이제 뭐, 저도 지금 아직도 초보라서 멀었는데 뭐 내가 쓰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뭐 판매할 수준은 안 되겠지만은 예, 그래서 지금 샌딩치를 거의 다 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대로 그대로 또 한 시간을 건조시킨 후에 사포질로 요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사포질하는 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몸통을 디자인을 제가 이제 전사지를 이용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